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오픈 크리틱입니다. 워해머 카오스베인 웹진 리뷰와 평점. Hey everyone. I'm Chris from the Chaos Bane team. 액션 RPG 워해머 카오스베인이 6월 5일 출시합니다. 웹진 리뷰는 벌써 공개됐습니다. 오픈 크리틱 평점은 71점이로군요. 각 웹진의 평가를 간략히 살펴봅시다. 테크랩터는 카오스베인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 평했습니다. 게임하다 충돌이 일어나는 일도 많고 대사와 자막 출력도 좀 이상합니다. 가끔씩 자막이 말하는 것과 전혀 안 맞거나 말하는 것보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합니다. 그래도 준수한 디아블로 스타일의 액션 게임은 됩니다. 새로운 건 거의 없지만 친구랑 함께 썰어버리는 재미는 꽤 있다네요.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PC 인베이저는 카오스베인이 반복적이고 두서없고 잘못된 방식으로 간소화된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얄팍한 엔드게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에 시간을 투자할 만한 깊이가 없습니다. 세계관과 적의 디자인은 풍성해서 애석하다는군요. 5점 만점에 3점을 줬습니다. 듀얼 쇼커스는 일단 게임 플레이의 기본은 닦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는 분명 있는 게임이라 말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컨텐츠, 다양성, 훨씬 흥미로운 파밍거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디아블로3나 패스 오브 엑자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6개월 기다려보라면서 10점 만점에 6.5점을 줬군요. MMORPG는 카오스베인이 질 좋은, 완전한 액션 RPG 경험을 제공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했습니다. 다음에 할 액션 RPG를 찾는 게이머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라며 10점 만점에 8.7점을 줬습니다. PC게이머는 카오스베인을 양산형 액션 RPG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하는 내내 왜 디아블로 말고 이 게임을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고 카오스베인은 답을 주는데 실패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58점을 줬군요. See you next time. 다시 오픈 크리틱입니다. 코난 언컨쿼드 웹진 리뷰와 평점. 디펜스에 중점을 둔 실시간 전략 게임 코난 언컨쿼드가 출시했습니다. 오픈 크리틱은 76점이로군요. 몇몇 웹진의 평가를 살펴볼까요? 크리티컬 히트는 코난 언컨쿼드가 데이아 빌리언즈의 영향력에서 그리 벗어난 게임은 아니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독창적인 요소가 자기만의 맛은 준다며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컬처드 벌처스는 코난이 친구랑 해야 제일 재밌는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심각히 부족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며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게임 와처는 코난이 기본은 돼 있으나 창조성이 없고 인상적인 점도 없는 게임이라 평했습니다. 2000년 초에 나온 게임 같다며 10점 만점에 7.5점을 줬습니다. 게이머스 히어로즈는 코난이 꽤 재밌고 도전적이며 게임을 깨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평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드는 과금 컨텐츠, 게임 속 경제 시스템 문제, 게임 모드 다양성의 부족을 단점으로 들며 10점 만점에 6점을 줬습니다. WCCF 테크는 코난이 올해 나온 가장 잘 빠진 RTS는 분명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작품이며 도전적인 적과 재밌는 순간을 제공하는 게임이라며 10점 만점에 8점을 줬습니다.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가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설령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 텔테일 게임 시리즈가 영구히 사라집니다. 이미 디지털 구매가 막힌 지는 오래였는데요. 기존 소유자도 더는 게임을 다운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떤 플랫폼으로 마인크래프트 스토리 모드를 샀든 6월 25일까지 각자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놓으라고 마인크래프트 측이 강력 경고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 사라지니까요. 텔테일 게임즈가 망해서 그러는 거라는데요. 이미 사놓은 게임도 다운이 막힌다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PC버전을 샀든 콘솔이나 모바일 버전을 샀든 6월 25일까지 전부 각자 다운받으라는군요. 그 후에는 다운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스팀 라이브러리에 등록돼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PC게이머입니다. 베데스다는 폴아웃 76의 나쁜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토드 하워드가 말하다. 토드 하워드가 IGN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는 자신들이 수없이 두들겨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나쁜 반응에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폴아웃 76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기대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비판을 받게 될 걸 예측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의 비판은 아주 정당한 비판이었습니다. 폴아웃 76 출시가 베데스다 명성에 흠집을 준 거 아니냐는 질문에 토드는 솔직하게
데미지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폴아웃 76을 와보면 놀라게 될 거라고 토드는 말했습니다. 토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건 테스트 기간을 너무 짧게 가져간 겁니다. 스팀 앞서 해보기와 비슷한 서비스나 대규모 베타 서비스 같은 걸 좀 길게 가져갔어야 했다네요. 하지만 토드는 폴아웃 76이 현재 진심으로 탈바꿈했고 놀라운 커뮤니티가 뒷받침해주고 있는 굉장한 게임이 됐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작진은 폴아웃 76이 스스로도 플레이하고 싶은 게임이 됐다고 강하게 느끼며 이런 종류의 게임은 언제나 출시 때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떤 게임이 됐느냐입니다. 폴아웃 76을 만든 제작팀이 자랑스럽다며 토드는 말을 맺었습니다. PC게이머입니다. E3 2018 이후 행방불명된 게임들. PC게이머가 E3 2018에서 발표된 후 소식이 없는 게임을 꼽았습니다. 바빌론스 폴, 맨 이터, 기어스 택틱스, 기어스 5, 다잉 라이트 2, 오리 앤더 윌 오브 더 위스프, 배틀 토드, 헤일로 인피닛, 메탈 울프 카오스 등을 꼽았군요. 전 기어스 택틱스에 눈이 갑니다. 작년에 인상 깊게 본 작품인데 정말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네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컵헤드를 테슬라 차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차가 주차 중일 때 카 디스플레이로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건가 봅니다. 이미 고전 아타리 게임을 최근에 테슬라에 추가했었다고 하네요. 핸들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임도 넣으려고 한다는데요. 일단 컵헤드는 USB 컨트롤러만으로 플레이 가능하답니다. 유로게이머입니다. 코지마가 데스 스트랜딩의 핵심 이정표들을 밝히다. 히데오 코지마가 데스 스트랜딩을 개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자세히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2016년 1월 데스 스트랜딩은 코지마의 머릿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이제 그건 현실이 되었고 출시일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게릴라 게임즈 스튜디오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친절하게도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엔진을 자신에게 제공해 주었다면서요. 그 연대의 끈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코지마는 말했습니다. 창작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게 세상에 나오는 느낌은 참 굉장할 것 같습니다. WCCF 테크입니다. 신지 미카미가 E3 2019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블 위딘 3가 돌아오는 걸까? 신지 미카미는 이블 위딘 제작에 참여했던 디자이너인데요. E3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팬들이 이블 위딘 3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미카미는 게임 발표 아니고는 E3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게이밍 레딧입니다. 콘솔 제작사들이 스트리밍을 밀어붙이고 나면 PC게이밍은 어떻게 될까? 전반적으로 댓글 분위기는 핑과 레이턴시, 즉 지연시간 문제 때문에 PC게이밍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거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면서요. 구글 스테디아나 소니와 MS가 준비하는 스트리밍이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정말 지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있을까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한정된, 다신 채워지지 않는 자원 시스템을 좋아하니? 글쓴이는 폴아웃의 예를 들었군요. 에일리언 블라스터의 탄약이 한정된 자원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더 흥미로웠다고 말합니다. 베스트 댓글러는 반대로 위쳐3의 예를 들었습니다. 보트를 박살내는 걸 좋아했는데요. 참 재밌었다고 합니다. 보트가 다신 리스폰되지 않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라는 개념에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군요. 그 밑에 댓글로는 대부분의 한정된 자원을 가진 게임의 핵심 문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RPG의 스킬 포인트 같은 한정된 자원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강력한 무기 같은 경우 얼마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아껴놓게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밑에 대댓글로도 자긴 오리지널 둠에서 BFG를 한 번도 안 써봤다고 적었습니다. 진짜 센 놈 나오면 써야지 했다가 막상 그때 되면 안 쓰게 된다면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제한 요소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인벤토리 제한이나 무게 제한 같은 걸 포함해서요. 하지만 싫어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PG 게이머 레딧입니다. 막대한 크래프팅을 제공하는 RPG를 찾고 있어. 글쓴이는 대장장이가 되는 체험을 게임에서 해보고 싶은가 봅니다. 광석 하나에서 시작해 전설의 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게임을 찾고 있다네요. 그런 RPG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 타임 앳 포티아, 레전드 오브 마나, 스타 오션, 드워프 포트리스, 패스 오브 엑자일, 위쳐2, 아웃워드 등이 추천됐군요. 전 언더레일의 크래프팅도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모험 내 어드벤처입니다. 모험 너 클리프 엠파이어를 플레이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뒤에 강력한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됐다! 아, 이렇게만 왔어도.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 내였습니다.